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장갑들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눈알 빠지게 뒤진 게 너무 아까워서 이런 예쁜 아이템들이 있다까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일반 장갑, 가죽 장갑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 제가 눈알 빠지게 뒤져본 예쁜 장갑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는 템베아의 건테라는 장갑입니다. 다섯 손가락 다 있는 제품으로 울 70, 나일론 30, 가격대도 합리적인 편이고요. 원단감은 헤어리안 실에 서서 포슬포슬하니 부드럽습니다. 포근한 느낌의 멜랑지 원사를 사용했고 소매 쪽에 들어간 형광색 오브락 포인트가 좋았어요. 이 포인트를 살려서 소매 쪽을 이렇게 한번 접어가지고 연출해도 이쁠 것 같다 싶었는데 살짝 목장갑? 많은 컬러들 중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 고민을 하다가 네이비와 그레이를 샀습니다. 얇고 가벼워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수족냉증이 심하신 저 같은 분들에게는 살짝 그래도 추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예쁜 액세서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구매 고민을 했었던 다른 제품들은 첫 번째는 A세컨즈 제품이에요. 튀는 컬러감에 이렇게 손가락 기념까지 있어가지고 핸드폰 쓰기 좋더라고요. 혹은 일꾸르쏘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소매 쪽 이렇게 스티칭 포인트가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건 심지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나오더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거 살걸. 컬러 배색도 뽀짝하니 이쁩니다. 혹은 자라에서도 포근한 스타일의 장갑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싼 아이템 고민도 했죠? 하얼린에서 나오는 이 손목 쪽 라인 배색이 들어간 저 장갑 많이 고민했습니다. 색배합도 겁내 이뻐. 마지막으로는 매드고트의 캐시미어 장갑. 이건 만약에 세일에 들어간다면 사보고 싶네요. Suckers. 두 번째는 사르투르 리사르투스의 홀스킨 무스탕 장갑입니다. 이번 FW 시즌 토지 룩북을 보고 가죽 장갑 하나 마련하고 싶었어요. 부대나잖아. 양가죽 스웨이드 원단을 사용해서 촉감이 부드럽고 야들야들합니다. 털로 안감 처리가 있는 게 진짜 좋았어요. 양털이 폭신폭신하기도 한데 저 같은 수족냉증러에게는 이 정도는 두꺼워줘야 따뜻해지겠지. 이럴 때 구매 팁이 있다면 리얼 레더는 잘 늘어나기 때문에 좀 핏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이징 되면서 내 손에 맞춰지게끔 늘어나는 고개 딱 매력적인 거지. 추가적으로 구매 고민을 했던 제품들은 유니클로에서 요 맛으로 좀 싸게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아니면 가죽이 아니더라도 플리스 소재로 된 세치도 되게 뽀짝하니 이뻤습니다. 자라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과 되게 비슷한 제품이 나와서 요 제품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튀는 색깔로 오렌지 컬러 이것도 어떠실까요? 나는 지갑 사정이 좀 여유롭다 하신다면 헤지스의 트위드 가죽 글러브 되게 이뻤고요. 아니면 클래식하게 닥스의 스웨이드 니트 안에 털까지 들어있는 저 조합 제품도 너무 이뻤습니다. 지갑이 많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헤스트라 제품 강추드리고 싶어요. 좀 더 심플, 볼드하고 부피감 있는 장갑으로 시그니처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가격대가 좀 있지만 이렇게 배색이 들어간 것도 겁나 이쁘더라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브랜드는 덴츠. 헤스트라랑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스웨이드가 야들야들, 좀 더 부드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Suckers. 다음은 와일드블릭스의 WB 플리스 미튼스입니다. 이번엔 엄지만 자유로운 스타일로 준비해봤어요.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플리스 소재라서 귀여운 맛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 장갑 구매 포인트는 사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핑걸리스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도 있다고요. 핸드폰 막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아이보리 컬러가 좀 더 뽀짝해서 저걸 구매할까 하다가 따뜻할 것 같아서 그레이로 구매를 했네. 같은 디자인의 좀 저렴이 버전 추천은 템베아 제품인데요. 다섯 손가락 있었던 제품이 이렇게 엄지 자유로운 스타일로도 나왔어요. 혹은 동일하게 핑걸리스가 되는 마나스타시 제품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색감이 이뻐서 저거 구매할까 하다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갑 사정이 여유로우시다면 레인즈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소재감이 달라요. 푸퍼, 패딩으로 들어간 건데 요거 끼고 계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네요. 다음은 이스트로그의 라이플 글러브입니다. 약간 스펀지밥의 집게 사장을 떠올리게 하는 장갑이에요. 램솔 백을 사용해 부드럽고 가볍지만 두께감이 두껍진 않습니다. 손등은 케이블 짜임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손바닥 부분에는 가죽을 덧대서 포인트 겸 요게 핸드폰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중지부터 약지까지는 막혀있고 검지, 엄지가 이렇게 빼꼼하는 스타일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뭐 나에게 주는 선물. 요 스타일로 추천드리고 싶은 다른 제품들은 딱 떠올리실 건 그거예요. 매정 마르지엘라의 탑이 글러브. 하지만 가격이 미쳤지. 저건 좀 힘들지. 그렇다면 나나미카도 있는데요. 이것도 가격이 쉽지 않아. 그래서 찾아본 유니폼 브릿지의 제품. 요 제품은 안에 플리스 처리도 돼 있으니까 조금 더 가격적으로 괜찮다. 그지? Suckers. 마지막은 핑걸리스 스타일의 이스트로그 서바이벌 글러브입니다. 앞서 보신 제품이랑 동일하게 램솔 백 제품, 근데 핑걸리스 스타일이에요. 동일하게 손등엔 케이블 짜임이 들어갔고 손바닥엔 가죽 패치도 있습니다. 앞에 거랑 거의 똑같은데 왜 또 샀냐고? 이 아이보리 크림 컬러의 브라운 패치, 이 컬러 조합은 못 참지. 이걸 어떻게 해. 핑걸리스로 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손끝도 자유롭고 핸드폰 터치도 자유롭지만 손끝이 굉장히 시립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추천드리는 가성비템은 펜베아 제품이에요. 여기 진짜 종류별로 다 나왔죠? 혹은 와일드브릭스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가죽 패치가 스웨이드인지 그냥 가죽인지 고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시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가죽 패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페어아일 핑거리스 장갑도 와일드브릭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얘는 좀 더 싸! 하지만 지갑 사정이 여유로우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하울링이에요. 스트라이프 컬러백도 너무 이뻐. 아, 또 사는 거 아닌가?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올겨울 제 손을 시리지 않게 해줄 내돈내산 장갑들과 함께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 고민을 했었던 제품들까지 보여드렸는데요. 한국 추위는 장갑을 껴도 추워요. 하지만 이쁜 장갑 끼면 이게 패션 조미료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선물, 텐베아 제품을 제가 두 개나 구매했죠?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커플장 같아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열심히 쇼핑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너무 귀엽지?